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오른쪽에는 전자칠판이 있는 곳에서 지금 이제 좀 큰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두 손을 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은 전자칠판과 제가 이 전자칠판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는 스마트 클래스, 즉 선생님이 뭐 줌이든 뭐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학생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그 선생님 화면이 나가는 교실, 이것을 저는 하이브리드 프레젠테이션, 하이브리드 강의실이다. 교실에서 선생님 강의를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이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잠시 제가 이제 이렇게 칠판 수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써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요. 아이스튜디오.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거 교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여기에 그 한 25cm 정도 이 폭이 되죠. 얼굴이 25cm로 이렇게 나올 때에 그것을 그 여기서 한 뭐 5m 내지 10m 이 거리에 떨어진 학생이 이 모니터를 앞에 놓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보는 선생님의 크기와 칠판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배 이상 줄어드니까 25cm가 2.5cm 정도 모니터에 자주 작게 되는 거죠. 또 스크린이 비록 한 2m 된다 하더라도 20cm 정도 되는 데다가 다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에 글씨를 쓰는 것을 사실 보고 있는 거고, 그걸 더 크게 하면 10m로 가면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가시거리, 가청거리, 선생님 쓸 글씨는 좀 크게 쓰고, 이런 식의 교실 문화가 사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이제 제가 그 칠판으로 이제 그 가서 칠판 수업을 한다고 가게 되면 칠판에 가서 터치를 하는 거죠.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글씨가 여기에 만들어지면서 다림은 조금 더 두껍게 쓴다고 하면 이제 펜을 해가지고 뭐 형광펜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일반 칠판 아니겠습니까? 이건 칠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을 잠시 이제 그려보면은 지금 저런 데서 칠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칠판을 가서 쓰고 있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저는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앞에는 이제 그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 앞에 이제 저희 커피숍,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커피 먹는 이제 거기 미팅 공간인데, 앞에 대형 프로젝터에 지금 출력 화면이 나오고, 여긴 사실 줌이 나가고 있고, 이쪽에는 뭐 다른 또 줌의 그 화면 시어링 같은 것이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 또 거기에 지금 제가 포인터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칠판이 다시 나와서 칠판 수업에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그 하이브리드 수업 장치다. 그런데 이 수업 장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작동하지 않고 만들어지니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서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스튜디오 운영서부터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다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가서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환경으로 가는 이쪽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리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린다고 보면은 이 파워포인트 클릭만 하면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돼서 이쪽에 올라가서 이 PPT를 갈 때는 파워포인트 환경에 그림이 나와서 다음 장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블랙보드 지금 모든 교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KBS 방송했던 거랄지 아인슈타인이랄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교실은 사실은 상당히 그 필드 오브 뷰 학생들이 볼 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작고 얼굴이 안 보이고 또 프로젝터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조명을 낮춰가지고 사실 제일 중요한 선생님 모습이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그 수업이 되어 왔다. 이것이 뭐 성경 역사로는 한 5,000년, 뭐 5,800년 된 거죠. 정확히. 뭐 아담서부터 그러니까 6,000년이라고 본다면 5,800년 동안 역사에 선생님과 칠판을 보는 교실에서 과연 학생들은 정말 몰입된 수업을 했을까? 여기에 퀘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여기 이제 저도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클래스룸의 크기가 이제 그 서당같이 육성으로 하던 데서 멀티미디어 교실로 되면서 커지고 그리고 2010년, 20년 후에는 교실에 우리가 뭐 잘 아다시피 그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방송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실은 이제 유튜브 공간, 스마트 공간, 4G 공간의 전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시대가 와도 우리나라의 그 14,000개 학교 또 3만 개, 45,000개 교회에서 방송이 다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즉 그 칠판이 있는 수업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거기에 그나마 줌 같은 방식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소위 그 자료를 보이는 화면 쉐어링을 하면서 큰 스크린 학생들이 화면 쉐어링하면 스크린 보다가 또 선생님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래도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 저희 다림에서는 소위 스마트 교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칠판 수업을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있고 이 물론 여기 그 칠판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그 칠판을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이제 교실 수업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그 칠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보일 때는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여서 선생님과 칠판에 같이 나간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더라도 이 환경이 이렇게 크게 큰 공간에 그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수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림에서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그동안에 방송국에서 운영자, 방송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로 해왔지만 이번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이 장비가 비포 코로나 때는 운영자 방송 장비용이었다면 지금은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누구나 쓰는 장비, 선생님이 활용하는 강의 장치 이런 특허들을 많이 내서 이 교실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로컬 클래스에서 하는 것을 아이스튜디오 녹화해서 원격지에 이제 이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서 나가면서 가는데 이때 이것은 배울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를 지금 여러분 보는 비디오가 교실 가서 보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강의 자체만 본다면 못하지 않다. 그 강의 교실에 보는 그 교실 수업이 우리는 완벽한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사실 갖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이걸로 강의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환경을 보는 것이 더 낫고 그렇다면 그 강의는 실시간으로 해서 플립러닝처럼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보면서 할 수 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꼭 그 시간에 와서 그 성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미리 교회 오면서 보고 교회 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성전에서 드리는 방법 그것을 저희는 이제 플립 예배, 플립 처치라고 해서 이제 그 상표 등록 같은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하이브리드 렉처, 교실 안에서도 이걸로, 교실 밖에서도 이걸로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 안에 방송에 쓰는 스위처, 믹서, 이펙터, 또 리코더, 스트리밍 서버, 이 모든 게 장비 하나 포함되어 있는 아이스튜디오 장비는 이제 더 나아가서 교탁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 200, 300, 400, 500, 1000이 이제 지금 저는 이 400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400은 좀 프로페셔널 기능이 들어서 스위칭을 한다거나 여러 카메라를 한다거나 하는 방송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장비를 이용하는 그 ISO 2021년에 저희가 많은 곳, 아마 동네에도 지금 백몇십 군데 이상이 지금 이 장비를 써서 정말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그 환경의 방송을 작년도에 교탁도 만들고 칠판도 만들고 올해는 이제 더더욱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스튜디오에 사용되는 방송 장비가 아니라 이것은 교실에 사용되는 전자 칠판으로, 전자 칠판 안에 이걸 넣어서 아이스튜디오 칠판이 나오고, 전자 교탁에 이게 넣어서 아이스튜디오 전자 교탁이 나오는 버전을 가지고 이제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쓰는 아이데스크 아이스탠드 형태의 강의가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은 이제 광명의 KTX를 걸어오는 거리에 있습니다. 한번 직접 오셔서 여러분이 직접 USB를 꽂아서 칠판을 써가면서 파워포인트를 그려가면서 수업하고 녹화하고 전 세계에 방송하는 그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다 동시에 되는 그러한 경험을 실제 해보고, 이런 역사가 실제 일어났다, 그걸 만든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오늘도 저녁 늦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교실, 하이브리드 강의실, 또 칠판 이런 것이 됐다는 소식을 한번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하고의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